강사죠. 제가 다시 한번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민입니다. 이혼 5년 차입니다. 어, 잘생겼다. 오, 훈남이다. 느낌 훈남. 좋다. 아, 근데 스타일 너무 좋다. 어, 첫 번째인 거. 약간 래퍼같이 멋있다. 아, 멋있어요. 오, 왜? 어,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몸도 좋을 것 같은데? 몸 좋아 보여. 남자야. 안녕하세요. 유현철입니다. 이혼한 지 5년 차입니다. 오, 잘생기셨다. 정직해 보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무도 안 왔나요? 네, 저 처음이었어요. 아, 네. 긴장 안 되세요? 네? 긴장 안 되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아, 긴장이 너무 돼. 두 분 다 여기 마초적인 느낌이 강한. 오, 남성적이야, 네. 둘 다. 이 정막, 굉장히 이제, 예. 여자다! 여자분이 드디어 나타났어! 우와. 드디어 여자분. 우와. 안녕하세요. 이소라고요. 이혼 4년 차예요. 상큼하다. 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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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가 갑자기 이제 그 미소가 다들.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여자분이네. 다들 예쁘다. 오, 그러니까. 멋지, 다 멋쟁이야. 안녕하세요. 변혜진입니다. 이혼 3년 차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오셨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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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 계속 웃네. 어, 키가 왜 이렇게 커? 오, 이번엔 패션 감각들이 다 너무 좋으시다. 멋지다. 어. 안녕하세요, 김민권입니다. 이혼 5년 차입니다. 오, 이번에도 5년 차 비슷비슷하네요.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 외로워서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연애가 하고 싶다,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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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바퀴 쭉 도셨습니다, 뒤를. 어? 이제부터 약간 자리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어디 앉을까요? 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오, 그야. 가운데로 갔어. 오. 그래야 돼요.
make sure you don't forget it. Toutes les chattes, ça parle mal. 2018, je sais pas ce qu'il te faut, mais je suis plus qu'un homme. Oh, il est trop mieux, putain. Le rap est à la mode et qu'il mange mieux quand il est sale. Bah, faudrait peut-être casser les codes d'une fille qui l'ouvre ce soir.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예영이고요. 이혼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아, 이쁘시죠? 정말. 얼굴이 하얘가지고. 굉장히 러블리한 스타일이네요. 러블리한.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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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시합해, 예? laisse-moi te chanter, parler de faire. 오, 예술적 느낌이 또 나긴 했거든요. 작가 뭐 이런 느낌? 패션 쪽에 있거나. 안녕하세요, 최동환입니다. 이혼 6개월 차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어? 어? 되게 발랄한 입장으로. 범상치 않다. 와. 굉장히 어려울 거 같고 자신 있는데? 나는 이혼하니까 자유롭다. 묵은 채증이 사라졌다. MZ세대 느낌 나네. 어릴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다빈입니다. 이혼한 지 2년 차예요. 이분 진짜 이쁘시다. 상큼하시네. 왔어요, 왔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밖에 없어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첫인상 호감도 1위를 뽑게 될 텐데 공개하기 전에 우리끼리 첫인상 투표에서 매칭될 것 같은 커플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이미 확실한 건 나왔어요. 이미 확실하게 지금 다빈 씨는 우선 정민 씨한테 호감이 있고요. 네. 다빈 씨한테 우리 또 호감 있는 게 현철 씨라 지금 삼각관계 이미 형성이 되어 바로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세 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돌싱 1타 강사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타 강사라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의 세 분의 마음이 한 분에게 쏠렸었죠. 맞아요. 우리 그렇죠. 한정민 씨를 택했습니다. 다빈 씨, 그리고 소라 씨, 그리고 혜진 씨가 한정민 씨를 택했는데 위쪽 네 명이 이렇게 파워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민 씨를 두고 삼각관계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정민 씨를 선택하지 않은 유일한 분, 조혜영 씨. 예. 조혜영 씨는 이제 민건 씨를 관심 1위로 뽑았는데 이때 이제 민건 씨가 캐리어를 들어줘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민건 씨는 캐리어가 4개라서 어쩔 수 없이 물어드렸다라는 반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셨죠. 저는 유현철 씨나 이소라 씨가 지금 호감도 1위인 분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혹시 이제 호감이 생기는 분이 있지 않을까. 유현철 씨랑 뭐 변희진 씨가 또 눈이 맞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네. 지금 정민 씨가 너무 단호하게 지금 다빈 씨를 택했기 때문에 이 두 분도 바로 돌아설 수도 있다. 예, 이렇게도 또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데이트가 굳히기가 될지 마음이 변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이 또 엉망진창 될 것 같아요.
놀러 가자. 놀러 가염. 그냥 성만 불렀으면 좋겠다. 미스터 한. 미스터. 또 둘이 같이 나란히 가네요. 그러게. 어떻게 탈래요? 일단 제가 운전하니까. 아무렇게나 타세요. 아, 타율도. 편하신 대로. 아이고, 편한 대로? 나 그럼 타율도. 멀미예요? 나 그럼 타율도. 멀미예요? 아니요. 어떻게 돼? 뒷좌석으로 갔다. 아니요. 네. 나 저렇게 타야 되네? 어?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에?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에? 어? 에? 이거 무슨 상황이지? 뒤에 탈래? 뒤에 탈래? 뭐야? 야. 고민한다. 서커 타야 되는 거예요? 서커 타. 내가 앞에 탈게. 편한데요. 오, 양보해 줬어요. 야. 예쁘다. 날씨 진짜 좋고. 아, 여기 진짜 좋다. 와, 저기 너무 좋다. 오, 초원. 아, 저거 타나 보다. 어? 아, 저거 타는 거야? 거친데? 액티비티네. 근데 이거 재밌어요. 이야. 오, 좋아, 좋아. 이거? 아, 둘둘 타는 거야? 둘둘 타는 건가 봐요. 앞뒤로? 앞뒤로? 이거 운전해보신 분? 당기면 가요. 당기면 가요? 네. 운전하고 싶으신 분? 그냥 일단 남자가 하죠. 뒤에 탈까요? 좋아, 좋아, 좋아. 신선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귀여워. 어떻게 탈까요? 어떻게 탈까요? 어? 뭐였지? 우와, 대박. 야. 뭘 또 이렇게 닦아줬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렇게 될 때까지? 눈빛으로 대댄찌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자연스럽게 이거 진짜 옛날 사람이었어. 다준 씨가. 내가 앞에 타요. 아유. 다준 씨가. 아, 좀 아쉬워한다. 다준 씨 오늘 이제 운이 안 따라주네. 좀 아쉬워하는데 그리고 차 좀 빼주세요. 차를 어떻게 빼죠, 선생님? 우와. 아 진짜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타요. 네. 안 되면 바꿔요. 자 이거 당기고. 브레이크 잡아놓고? 잡아놓고? 얘 땡겨요? 근데 혜진 씨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전 좋아요. 그럼요, 예. 오! 아! 오! 와! 아, 매너 있게 뒤를 잡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대박. 뒤에 타는 거 재밌는데? 그래요? 야. 그래, 은근히 오토 커플룩이야, 지금. 그러네. 말도 되게 잘 통했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되게 설레일 것 같아. 운전 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밖에 못 돌아. 재밌고. 반대쪽으로 못 돌아. 어? 뭔데? 와, 시원해. 아, 그치. 정민이 약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비 씨는. 타볼래요? 바꿔볼까요? 됐어요? 네. 늘려줄까요? 줄여? 아, 줄여야죠. 일단 봐봐요. 더 탁 밀착시켜달라는 거죠. 네, 현철 씨가 굉장히 자상해요. 어때요, 지금?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아까보다 나아요? 어땠어요? 꽉 잡아요. 약간 승차감이 있어요. 별로예요? 꽉 잡아요. 약간 승차감이 있어요. 별로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생기네. 꽉 잡아야 돼요? 지혜가 더 무서운데? 그죠? 잡아줘요.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괜찮은데 혹시나 확 낑겨 나갈까 봐.
그래, 현채 씨. 좀 듬직한 부분이 있다. 맞아요. 현채 씨 매력 보이죠? 매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고 처음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터치가 생겨버리니까 좀 다르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 오빠요. 오른쪽. 우와. 진짜요. 대박. 마음을 슬슬 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현철 씨도 좀 봐요, 어떤지. 기다려야 돼. 어? 뭐야? 어깨 엄청 붙였죠? 어, 네. 오, 승모근 마사지를. 뭐. 야. 뭐 담았어요? 담았어요? 담았니? 담았니? 여기를 하면 좀 시원해요. 어, 질투다, 질투다. 어, 어떻게, 어떻게. 다시 브이로그 가겠어. 왜? 뭔가 드림이는 그런 좀 뭔가 부담스럽죠. 아, 약간 의도된 안마였을까? 아, 질투하네. 질투하네요. 아, 지금 서로 계속 신경 써요. 느껴지죠? 아,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이었던 건지. 이렇게 돗자리 깔고 피크닉 와봤어요? 아, 처음 왔어요. 이게 처음. 난 해봤...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여자친구들이랑만 해봤는데. 나는 뭐 친구들 다 뭐 두루두루 여자도 남자도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그냥 찍어줄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거든.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어? 딱 바람이 불어줘. 아, 화보 같아. 찍었어. 여광이네. 무서운데 나 심장사진. 아니, 아니죠. 여광이 꼭 그거 아니야? 귀에 귀신 하나. 그거 와, 장난 아니다. 그 정도. 그리고 반응이 좋아, 두 분이. 서커스는 아무래도 예상대로 네. 정민 씨를 사이에 둔 다빈 씨랑 혜진 씨의 네. 삼각관계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 기운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혜진 씨도 계속 틈새를 노리긴 했었어요. 저도 네, 맞아요. 아까 다빈 씨가 현철 씨 사진을 찍어줄 때 얼른 그 정민 씨한테 말 거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근데 맞아, 또 맞아. 다빈 씨가 또 샥 하면서 또 같이 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다빈 씨랑 혜진 씨랑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었어. 저는 그래서 정민 씨가 이제 오히려 혜진 씨랑 ATV를 처음에 탈 때 좀 마음이 열리나 했는데 다빈 씨가 안마해준 모습 보고 네. 아, 나 여기 못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질투심 유발. 네. 다 했어. 질투심 유발이야. 야, 근데 ATV가 좀 어쨌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생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지금 나가서 출발하면 될 것 같군요. 스킬 코스. 뭘까? 스킬 코스. 이게? 거기 글로 가시면 어? 앞에 업 타실래요? 뒤에 타실래요? 앞에 업 타실래요? 뒤에 타실래요? 저 앞에 네 갈게요. 그거 그땐 좋았어요. 설레고 김민걸 씨한테 조금 호감이 있었는데 기대된다. 스킬 코스 볼링장이야. 나 볼링 뭐야? 못 치는데. 볼링이에요? 아, 나 볼링 진짜 못 치는데. 아, 볼링장이야. 우리 볼링 재밌어. 어제 그렇게 볼링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저 제 공으로 잘 치지. 하우스볼 못 쳐요. 마이볼이 있어요? 예, 하우스볼로 못 쳐요. 큰일인데 이거? 오. 마이볼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하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예영 씨는 그럼 민걸 씨한테 더 뿅 가겠네요, 오늘. 그렇죠. 큰일 났다. 아, 승부욕 있어 갖고. 아, 또 승부욕은 또 있어요? 근데 손톱 다 혹시 기시지 않아요? 짧아요. 짧아요. 다행이네요. 아, 길다. 하다가 나갈 수 있죠. 아, 예, 다행. 와, 세심해. 어머!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혼자 설레야지. 어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혼자 설레요. 혼자 설레, 혼자 설레. 근데 이분 지금 잘, 전혀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민건 씨는? 역시 볼링을 치시는 분이라서. 요즘 안 칩니다. 그럼 팀 3대1로 할래요? 예?
되게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차이 없을 것 같아. 밤 가는데 기울어져. 귀여워. 이거 오. 폴라로이드 어? 맞죠? 폴라로이드예요? 제가 해볼게요. 와. 어머. 순간 부위 하던데? 순간 부위 봤는데. 형 예쁘다. 어머! 형 예쁘다. 아 좋다. 아 예영 씨가 좋아하는 사람 앞, 옆에 있으니까 되게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4명이야. And your dad's new car. You tell me I shouldn't stress out. Say it's not that hard. But I just gotta feel this way. 우리 고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요? 네,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네. 가볍기는 한데 손에 맞는 걸로. 구멍에. 아, 좀 눌러 보시고 숫자들이 다 있거든요, 공에. 이거를 저쪽에서 한 5나 6 요 정도에서 좀 더 아래쪽? 그 와.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자상하다. 이런 것도 한번 무거우실 수 있는데 넣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겁다고 느껴져야 되긴 하는데 너무 안 치시다가 거의 처음 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그냥 가벼운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민건씨 멋있는데? 민건씨 좀 섹시하다. 6이나 5? 팀 어떻게? 가위바위보 하시죠. 둘.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렇게 평하자. 아. 가위바위보 하시고. 아, 네네. 가위바위보. 어? 이렇게. 이겼어. 네. 진 것 같은데. 와, 이긴 기분이다. 오, 예영 씨는 기분 좋아요. 예영 씨 바람대로 됐어. 예영 씨 계속 됐어. 행복해. 같은 팀이네? 그거 자체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민건 씨랑 처음 게임할 때 같이 팀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빨리 어머나 저렇게 아, 너무 순수해. 야 저렇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너무 사랑에 순수해. 올인한다 그랬잖아 인터뷰 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저 뒷모습만 봐도 좋아.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어 뭐야. 너 잘 친다니까. 저 일부러 갈 거야. 이런 거 반하지, 이런 것도 반하지. 예! 다행이다. 잘한다. 다행이다. 한 번에. 다행이다.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 동환 씨가 좀 많이 부담되죠. 네, 이 다음이 좀 부담되거든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좋았어. 가자. 우와. 운이 따르는 남자네. 안 가네. 대박.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런 버전이야? 슬로우로 보이는 거야, 슬로우로. 슬로우로. 빠졌다,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민건 씨한테 유리한 데이트야. 아, 사랑스럽다. 이게 스텝이 원래 네. 4 스텝이 있고 뭐 5 스텝이 있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정석은 스텝을 밟는 게 맞는데 네. 일단은 굴려서 가운데 굴러가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거부터 해보죠. 네. 그러면 공을 놓을 때 가운데 네. 그쪽으로 굽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나의 마음은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쪽인데 귀여워. 그치? 잘 간다. 쌩! 이거 똑바로 쌩 가야겠다. 뭐 다 간다, 이거. 뭐 다 간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거의 스페어예요? 우와. 나 너무 잘 쳤어. 어, 진짜 잘 쳤어. 응원해. 이렇게만 치는데 왜 이렇게. 아, 터트도 자연스럽다. 가운데로 감시해. 뭐 마시고 싶다. 아. 이 음료 좀 살 수 있을까? 아 뭔가 자상한 아 뭐 마시고 많아서. 싶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바로 왜요? 아 뭐 마시고 싶다고 제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 저희가 대박 제가 마시고 싶다니까 아 이거 조여영 씨도 좀 웃긴다 재밌어 귀여워
이거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귀 죽어. 아, 아, 왜 귀 죽어요? 우리 게임 잘 치고 있어. 그냥 사소한 거 챙겨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심쿵? 와, 나이스. 예. 아, 나이스. 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진짜. 아, 민검 씨 갑자기 또 매력 있어 보이네. 하나. 아이고, 아이고. 어? 안 되겠다. 하나, 둘. 누군 걸 해볼까? 아, 그래, 괜히 이러면 부끄러워. 맞아. 할 수 있어요. 어, 곰 어디 왔어요? 그러게. 아, 올라왔다. 그래도 소라 씨가 응원해주네요. 어머, 어머, 어머. 잘! 스트라이크! 졌다! 와! 와, 넘어갔어. 분위기 좋아졌다. 대박, 잘하네요. 그냥 1차로 걸렸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은근히 그래. 스킨십이 많이 나와. 내가 해결책을 가져올게. 보니까 지금 아, 안 간다. 지금 자세를 바꾸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약간 오른쪽에 놔버려. 오른쪽에 놓을까요? 살짝, 살짝 오른쪽에 놓으면 그대로 가면 가운데. 아, 다시. 출발을 여기서. 아, 여기서. 아니야, 우리도 바깥쪽으로 갈 수 있어. 오! 오! 진짜 그렇죠. 그래, 동환 씨가 우승이면 되게 멋있어. 어, 소라 씨가 스킨십이 많네. 6개, 7개? 우리 둘이 점수 낸 거 똑같아요. 아, 점수 똑같아졌어? 우리 둘이 내기할래요? 어? 갑자기? 분열? 분열? 승부욕 좀. 우리 어울리네, 또 여기도. 볼링 치는 거는 이소라님이랑도 잘 맞았다. 어. 오, 마음 변하는 중이야. 변해라, 변해라.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저도 잘 못 치지만 같이 조금씩 알려주면서 장난쳤을 때 막 웃어주는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동환 씨가 조금은 호감이 생기긴 했어요. 오! 잠깐만. 오, 스킨십. 그러니까. 여기 안 막을 게 많아? 그래,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뭐. 대박. 착한 마음. 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아, 여기 너무 달달한데? 하긴 뭐 할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뭐 팀 바꿔서 한번. 바꿔서 한번 쳐볼까요? 네. 어, 팀 바꿔서. 좋아, 좋아.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바꿔서 와 참 어, 귀여워 어 차가워졌어 풀렸어 와 너무 귀엽다 다 표현해 이렇게 네 바꿔서 한번 가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어 든든하네 하던 대로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실력 보이죠 보이 아 스트라이크 치는 거 아니야? 칠 수 나 무치게? 칠 수 있어. 좋은데? 어, 어, 어. 진짜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좋은데? 오. 어. 가자, 가자. 와. 와, 와 나이스. 하나 남았어. 잘 치네. 그 왜? 아까 그. 저 싫어하죠. 좀 잘 살아면 안 돼요? 좀 삐진 것 같아. 자, 왼쪽으로 휘자.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가자, 휘자, 가자, 왼쪽으로. 가자, 가자, 그래, 됐어, 가자. 됐어, 됐어. 아, 아깝다. 너무 아깝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공보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아, 넘어지. 근데 너무 원래 넘어져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넘어지라고 네. 보고 있었어. 아. 와, 아, 웃는 상이 아니셨네. 아, 괜찮. 발 괜찮아. 발만 안 다치지. 발만 안 다치지. 에라 모르겠다. 괜찮아요. 나 안 할래.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 안 할래 나 없어. 화이팅 화이팅. 관심 없어서 지금 재미가 없어. 어떻게 티가 많이 난다. 뭐가 됐지? 뭐가 됐대. 연기 기만하는데. 아, 근데 민건 씨가 진짜 이거를 전혀 뭐 그러니까. 아예 왜냐면 전혀 몰라요. 민건 씨 뒤에서 모든 표현을 해 혼자서. 아 근데 저 정도면 살짝 눈치를 챌 만도 한데 저렇게 막 웃고 옆에서. 어머나. 속상했어요. 이게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그 리액션이 정말 달랐어. 나랑은 내가 하이파이브 하고 와. 화이팅! 잘하자고 이랬는데? 아... 아, 그랬는데 예! 좀 달랐구나. 대박! 소라 씨한테는 막 본인이 막 더 막 화이팅하고 맞아! 막 이러고 아, 나 혼자 지금 뭐 한 거지? 막 싶더라고요. 쐐기를 막는 일 있어? 뭔데? 나이스! 어때요? 안 해. 아무 설레임이 없다, 좋다 이런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어, 아예. 갑자기 이제 싫지.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누구세요? 어? 몰라, 통화가 왔나? 뭐야? 어? 누구세요? 안 된다, 왜? 아니구나. 아, 친구. 아니, 네 스타일 네가 이래 빨리 사귄다고? 오, 그런 게 온다니까, 그래. 파이팅해라. 그래. 아니 근데 그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다음에 말해줄게. 그런 게 뭔데? 그 왜? 초기화 됐다는 게 이제 전다민 씨였는데 아예 그냥 제로가 됐나 봐요?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뭔가 행동을 했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행동도 있잖아요. 그런 걸 네. 뭔가를 보여줬던 것 같아. 옛날 와이프랑 뭐 비슷한. 뭐 예를 들어 네네네. 그런 거라든지. 이거 못해. 왜? 어? 왜? 내가 하나 했는데. 연인 사이 할 수 있는 거야? 어? 연인 사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사귀어야 돼. 뭔데? 말해봐. 입술 뽀뽀 세 번. 그럼 술 먹어야 돼. 할 수 있냐고 물어서 아니면 술 먹으면 되지. 그래, 술 먹을게. 누가 타줄 거니? 뭐 이제 시작했어? 내가 지금 스타트를 끊었는데. 근데 사투리 쓰는 사람 까고 있어. 갑자기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드네요. 다빈 씨는 정미 씨한테 말을 거는데 이 티키타카가 사라졌어요 지금. 네. 근데 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좀. 그 당당히 얘기했던 분들. 이 정도면. 잘 얘기했나? 아니지 진짜 멋있는 거라니까. 난 그래 생각해. 솔직히 이제 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나는 한 7개월 8개월 걸렸거든. 내 모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다시 불같이 살아나고 싶어. 나랑 좀 비슷한 얘기겠다. 미쳐가지고 불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 또 그냥 미쳐서 그냥 다시 결혼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런 로망이 있어. 1년 딱 지나고부터 누굴 만나야 돼 생각했어. 근데 다 남자가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아까 남사친 얘기했다 진짜. 맞네. 와, 남사친. 아. 나는 남 처음부터 말해. 남자는 무조건 안 돼. 남사친도 안 돼. 그것만 아니면 네가 뭘 해도 난 신경 안 써. 너가 밤에 술을 먹든. 아, 나 그런 거 잘하거든. 왜냐면 그것만 없으면 나는 연락 못 해. 난 술자리에서 뭐 3, 4시간 동안 통화 안 보는 거 이해 안 되거든. 내가 그냥 뭐해 어디야? 이랬을 때 30분이나 1시간 안에 그냥 나 어디야? 여기 있어. 난 저거 힘든데. 아 이래서. 그치. 약간 난 진짜 소육동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처음에 다 절대 남사친 안 만났는데 연락 안 한대. 뒤로 만난 건가? 그냥 만났는데 다 뭐 억지로 내가 찾아서 본 거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보여 계속. 막 뭐 아니 맨날 나랑 있는데 막 폰 하고 있으면 궁금할 거 아니야 나도. 막 전화가 오는데 안 받으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확인을 해 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라 그냥. 하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 마음이 좀 식기 시작하는 거. 나한테 놓고 또 보면 아니야. 나한테 놓고 난 내 주변 사람들 인연 다 못 끊어. 나한테 놓고 난 내 주변 사람들 인연 다 못 끊어. 그래 그거 존중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시작 자체를 못해. 아 첫날과 완전 온도가 달라요. 근데 저 소나무가 진짜 제일 이쁘네. 나는 뭐 친구들 다 뭐 두루두루 여자도 남자도. 이 얘기를 아, 저 얘기를 왜 그래 자꾸. 뭔가 싫은 게 딱 있었구나. 신명사진 자꾸 수중에. 나는 남자친구들이랑 그런 것도 인생 내 것도 많이 찍어. 남사친이 많구나. 아, 여기서 바로 엇갈리네. 아.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잘 안 하고 최근에 주짓수 배우다가 손인데 나가가지고. 아 근데 주짓수 상대가 남자 아니야? 어, 남자랑 해요. 아 불편한 거 그게? 어 그냥 근데 별 생각 없어. 그냥 상대라고 하고 저 사람이랑 기술을 배운다라고만 생각이 드니까 별로 그런 거 없고. 남자인 친구 많죠? 어 많아요. 아 그래서 초기화가 돼버렸구나. 저 다빈님 첫 번째 뽑은 거. 자기는 자기 인연들을 못 끊는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 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이해한다고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제가 그냥 아예 안 덤벼드는 자체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약간 백지장이 됐어요. 누굴 선택해야 된다고 보다는 지금은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대화 좀 많이 해보고 얘기 좀 많이 해봐야지 또 누군가가 호감이 생길 것 같아. 아 미지수구나.